능률 이 8과 본문 분석하는 거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항상 수업 시작했던 것처럼 미리 이전에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좀 중요시 해야 되는 문법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조금 중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생긴 걸좀 보면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쓰면 돼? 있는 그대로 과거 완료 어떻게 쓰지? PP였죠?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거고요. 그 뒷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자, 조동사가 이제 과거를 먹어버리죠. 그치? 조동사가 과거를 먹어버릴 때 주로 would, should, could. 사실상 would, could를 많이 보실 거고요. 우슈쿠마라고 제가 외웠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거고요. 조동사가 과거를 먹었으니까 had PP야 아니면 have PP야? have PP가 나와야겠지? have PP로 오는 형태입니다. 이거 언제 쓰는 거였지? 그게 중요한데. 가족부 과거는 어디랑 맞냐? 왜 미래랑 맞냐? 내가 여자라면 나 지금 남자잖아. 어디랑 맞는 거? 현재랑 맞는 거지. 그럼 가족부 과거가 현재랑 반대인 거야. 그럼 가족부 과거 완료는 어디랑 반대인 거야? 하나 뒤로 밀면 되는 거니까. 과거랑 반대인 거예요. 뭐 일단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동균이가 그때 나랑 같이 안 갔으면 신발을 못 샀을 텐데. 이거 지금 현재 얘기인 거야? 지난 얘기인 거야? 지난 얘기인 거지. 근데 그때 가서 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과거랑 반대이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거야? 가족부 과거 완료인 거야. 됐나요? 자주 나오는 가족부 과거 완료 구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알아주시면 모르게 if had not been 4가 있었어요. 해가지고 진행이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끝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이거를 줄여서 but 4의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without으로 아주 많은 출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본문에 몇번 나오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최상급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었어요. 부정을 통해서. 그건 이제 본문 중간에서 좀더 깊게 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 1번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니? 지금 이거? 다음에 잘 보여? 자, have you ever taken a close look at what kinds of plants are growing in your school garden? 뭐래? have로 물어봤으니까 현재 완료고, ever가 있으니까 경험이겠지? 뭐 해본 적 있냐? taken 취한 적 있냐? 뭐를? close look 가까이 관찰을 취해본 적 있냐라니까 깊게 본적 있냐라는 거겠죠? 뭘 봐? what kinds of plant 무슨 종류의 식물이 얘가 주어지? 뭐 하는지? 자라고 있는지 in your school garden 학교 정원에서 무슨 종류의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본 적이 있냐? 혹은 또 have you ever 뭐 해본 적 있냐? Tried 시도해본 적이 있냐? To name 원래 우리 알고 있는 네임 동사는 뭐지? 이름 짓는 거거든? 근데 이름을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이름을 알아본 적이 있냐? Some plant 몇몇의 식물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냐? 근데 어떤 식물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관계사가 왔죠? You see 네가 보는 식물 On the street or on the mountain 길거리나 산에서요. So, though plants are found everywhere, 비록 곡물지라도, 비록 식물들이 발견될지라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don't usually pay much attention to them. 별로 뭐 하지 않냐? Pay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이다죠? 많은 관심을 기울이진 않는데요. So, there are some plants. 근데, 있어요. 몇몇의 식물들이. 그러나, 어떤 식물들인지를 꾸며주려고 관계사가 뒤로 밀렸네요. have 가지는 자습하세요. greatly 엄청나게 뭐해온 영향을 끼쳐온 거야 지금까지. 지금도 그 식물들은 존재하잖아. 그치? 과거부터 존재했을 거고.
현재까지 쭉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인간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영향력을 끼쳐온 식물들이 있대요. 됐죠?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냥 넘기지 말아야지. 딱 이렇게 한번 넘기면 졸라 신기해 보일 텐데, 그치?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얘기 좀 볼게요. 대나무는 뭐예요? 어때? 회색.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가져온 거죠. 뭐를요? 큰 영향력을 가져왔죠. 어디 문화예요? 아시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 중국은 알려진 거죠. 자, 에즈가 나오는 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챙겨주세요. 몸으로 유명하다 할 때 그때는 에즈를 써줘야 돼요. 비논 2도 나올 수 있고 다른 게 도울 수 있으니까요. 비논 4도 있거든요. 자, 뭘로 유명하대요? 킹덤 오브 밴부. 대나무의 왕국으로 유명하대요. 자, 그 장소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죠? 어떤 왕국이냐면 more than 400 species of bamboo grow. 400종보다 더 많은 대나무가 자라나는. 뒷문장 완전하지?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저 where를 바꾸고 싶다면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 간단하게 장부니까 in which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는 has played 뭐에 왔대요? play play 쉽게 해석할 때 하다라고 그랬잖아. 해왔대. 뭘 해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어디서요? 개발에. 뭐에 개발에? 전통적인 중국 문화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누구래? founder 그 기반을 깐 사람 창시자, 창립자 이런 얘기겠죠? 이 중국 음악의 창립자인 이 인간이 invented 뭐 했대요? 개발을 한 거죠. 하나를,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거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데 뭐뭐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이거 꽤 많더라고요, 얘들아, 얘네 지문에. 그 다음 그 앞에 주로 무슨 급을 넣는다? 최상급을 넣는데 가장 초기에 음악적인 그 도구 악기 거겠죠? 악기 중에 하나를 발명했대요. 어디서? 중국에 가장 초기 악기 중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덤 파이프. 대나무 파이프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대나무 파이프잖아. 뭐 있니? 탄소. 오케이. 아, 그 까먹었다. 임 뭐지? 뭐뭐 황태였는데 중임무 황태인가? 몰라? 네. 네, 청소년. 와, 되게 음악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나도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by cutting 모함으로써? 자름으로써 12개의 다른 길이를요. 대나무 파이프의 12개의 다른 길이를 잘라서 그는 설정했죠? 기준, 튠 조금 어려운 걸요. 음을 개정해놓은 거죠. 뭐에 대한? 전통적인 중국 음악에 대해서요. 우리나라는 다섯 개죠. 아까 말한 도레미라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나? 하나 왜 이런 거 좀 상식이야 얘들아. 졸라 웃긴 게 나도 제대로 모르는 상식이래. 아무튼 대나무는 또한 사용? 되는데 얘들아 이거 중요했었지 그치?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아니면 다른 게 오냐에 따라서 해석 조심해야 된댔죠? 투부정사가 왔을 땐 그냥 이렇게 끄는 편해요. 그럼 수동태지. 네. 수동태는 이제 수동태로 문장이 끝난 거잖아.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치?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건 꾸미는 거밖에 못 오지? 그럼 이건 무슨 용법인가? 여시나 처먹어. 부사정법이지. 아. 그럼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사용? 됐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만들기 위해 사용됐었대요. brushes. 뭐를? 그 솔. 오늘 봅시다. 여기선 붓이죠. 붓을요. For the art of calligraphy. 뭘 위한 붓을요? 아트. 캘리그라피는 서예입니다. 그러면 서예라는 그 예술을 위한 붓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가 사용됐었대요. 오케이? 다음은 너 혼자 너무 먼 거 아니니? 알겠어. 그 강하고 하지만 가벼운 대나무 그 붓은요. let 무슨 동사야? 사용동사죠.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감사해요. 원형이었죠?
그 예술가들을 만들게 해줬대요. 뭘 만들어? 빠른 움직임과 빠른 움직임을요. 자유롭게 어디에다가? 종이에다가. 됐죠? 여기도 문제 별로 없었어요. 요것만 좀 잘 봐주면 되고요. 제 생각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기준이 항상 노란색이라는 거 챙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대나무 얘기 존나기네. 아니구나, 화이트를 보려구나. So moreover, 게다가 대나무는 was a role model. 말 그대로 롤 모델이 있는 그대로 해석합시다. 롤 모델이라고. 롤 모델이었는데 뭐에 대한 롤 모델이었대? 고대 중국인들에 대한 롤 모델이었대요. 얼마 동안? 수세기 동안, 몇 세기 동안요? People were encouraged. 사람들은 격려 받은 거지. 근데 encourage 원래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였어요, 그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야? 목적, 보어지. 그치? 그리고 5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동사하는 거고 목적어가 목적어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라고 격려받은 거야. 사람들이 격려받았는데 되라고 격려받았대. as 나왔는데 귀찮으니까 앞에 as 빼고 뒤에 것만 신경 씁시다. unlike 올고즈라는 거. 올고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쭉 잘 나아가. 그리고 가하라고 뭐만큼? 대나무만큼 그러라고 격려를 받았대요. Just like bamboo is hollow inside. 뭐처럼? 대나무가 속이 텅 빈 것처럼. 아니 그 사람들은요 들은 거죠. told도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행동을 하는 거겠죠. 들었대요. 유지하라고. 뭘 유지하라고? 오픈 마인.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했대요. So lots of literature. 많은 문학 작품들이 쓰여졌죠. 뭐에 대해서? admiring. 뭐 찬양까지는 아니고 좀 칭송하다? 이 정도로 보내겠지?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했대요. 뭘 칭송합니까? 그 키 크고 우아한 식물에 대해서 했대요. 대나무는 중국과 큰 연관이 있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제 화이트 번거이 뽕나무죠? 4,000 of years, 수천 년 동안 뭐는? 실크가 또 나왔네, 원오브. 그래서 최상품 나오고 복수명사 나온다라는 거 가장 귀중한 제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제품이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PP였죠.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중국인에 의해서. 또 중국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복수니까 몰라도 비걸 투 몹시 하고 싶어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몹시 트레이드하고 싶어 했대요. For it, 이것을. 이게 뭐지? 실크죠, 실크. 뽕나무 안 돼, 너 실크야. So, 하지만 did you know? 너 알았냐? 데디아를. 실크가 아주 민첩한 연관이 있다고. 뭐랑? 뽕나무랑 연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상식이죠, 이런 거? 기본이지? 뽕잎 먹고 누에벌레가 알아니. So the silkworm, 이 벌레가 주로 feed of 먹이를 먹다. 신선한 뽕나무 이파리를 먹고요. 그리고 나서 생성하는 거죠. 그치? 자, silkworm은 단수지. 얘가 이거 하고 쭉 하는 거니까 똑같이 SS 붙는 거 알아두세요. 뽕나무 실크를 뽑아낸대요. 자, 이 테이크 구문도 중요하죠? 시간 나온 다음에 후보정사 나온다라는 거. 걸린다, 이만큼의 시간이 뭐뭐 하는데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야. 우리 속시간에도 많이 썼던 거고. 자, 걸립니다. 거의 얼마큼이 필요하대? 30,000 silkworms. 3만 마리의 벌레가 필요하대. 뭐 하는데? 실크만 생산하는데 12파운드의 그 원래 실크를 생산하는데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인 거잖아. 뭐가 그치? 사실 중국은 could not have manufactured. 뭐 할 수 없었을 거래? 자, 여기 좀 특이점이 왔죠? 그치? 정말 중요한 거지? 뭐 나왔어? 조동사 가고 나왔지?
다음에 여기 모았어. Have PP였네. 그럼 이 뒷문장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if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 형태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중국은 아마 생산하지 못했을 거야, 실크를. 만약, 자, it had nothing for, 그냥 뭐라고 형편하다고? 없었다면, 뭐가 없었다면? 뽕나무가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실크를 뽑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됐어? 아마 형태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 이 정도가 나올 거고, 서술형 문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문입니다. 방독 수준에서는요. So thanks to it, 이것 덕분에, 실크 덕분에 중국은 되었죠? 중심지가 되었죠? 실크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뽕나무는 분명히 또 나왔네. 하나, 뭐 중에 하나? 최상급. 그래서 복수명사 가장 영향력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일 거래요. 어디에서? 모든 아시아의 역사에서. 됐지? 이거 나온다 했어. 같이 또 과거 완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해바라기죠. 너무 오랜만에 이혜리의 해바라기나 좀 들어야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붕의 명곡에 나왔던 역대급 무대 중에 하나가 이혜리가 불렀던 해바라기. 처음 듣는 노래. 박상민이 원래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혜리가 엄청 간절하게 불러요. 자, 해바라기인데 이 크고 brightly 밝게 된 컬러를, 색깔을 가진 꽃은 처음이었대. 처음으로 raise 키워진 거죠. 여기 리미 파악 전에 올려진 거는 좀 이상하니까, 그치? 누구에 의해서? 미국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재배되었다, 키워졌었다. So in addition to their golden beauty, 모범에 더해서 그들의 황금색 아름다움에 추가로 해바라기는 incredibly 엄청나게 어떠세요? 사용했어요. Useful 유용한. 유용하다라는 건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잖아. 유용한 점 많죠? 자, 그다음 여기 중요했어요. 나왔다 드디어. No part of the sun 아 미안 이거 아니다. No part of the sunflower goes to waste. 부분. 자, 주어의 부정에서 쉽게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빼 일단. 그럼 부분 어디의 부분도? 해바라기의 어떠한 부분도 하품 한 번? 인간과 아니었으면 지금 쌍욕 날라가던 거 진짜. 선플라워의 어떠한 부분도 goes to waste, 쓰레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지. 해석을 뒤집으라 했잖아. 노를 동상에 집어넣으면 편해요. 알겠지? 버릴 데가 있다 없다? 어때요? 예를 들어 Native Americans 누구는? 그치, 원주민들은 used 사용했죠. 뭐를? root 뿌리를요. 뭐에? 해바라기의 뿌리를 뭐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상처나 뱀에 물린 걸 치료하기 위해 썼었대요. 그리고 이파리랑 줄기는요 are still 여전히 사용? 되네. 근데 또 투부정 사왔네. 그럼 뭐하기? 위에 만들기 위해서 baskets 바구니를요. 그리고 its seed 이것의 씨앗은 사용되죠. 또 만들기 위해서요. 밀가루나 염료, 염색할 때 쓰는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쓴대요. 또한 그 seed들은요 have also been used. 자,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어 왔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지, 그치? 직접 해온 게 아니라 당해온 거니까 사용되어 왔대. 뭐 하기 위해? 또 나왔네. 만들기 위해. 오일, 기름이요. 뭘 위한 기름? Cooking purpose. 식용유라고 하면 되겠죠? So, natural sunflower oil. 그 자연의 해바라기 오일은, 자 여기 봐봐. 여기 뭘로 나왔어? 비노운 2로 나왔잖아. 그치? 비노운, 아 비노운, 이지노운 뭐래? 알려? 진대요. 뭐 한다고 알려줬대? 제공한다고 알려줬어요. 더 많은 비타민을. 뭐보다? 어느 다른
식물의 오일보다. 자, 이 문장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하게? 쉽게 생각해봐. 이 비교급 뒤에 얘들아 any other가 왔다라는 건 어느 다른 무엇보다 이게 더 많대. 어느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많대. 이게 무슨 표현인 거야? 어떠한 다른 무엇보다 가장 많대. 그래, 최상급인 거잖아. 알겠어? 뒤질래? 가장 중요한 것보다 비교급 뒤에 any other가 나온다는 이거를 보면 좀 편하겠죠? 비교급 뒤에, 그러니까 된 뒤에, 아 여기다 비교급 쓰면 안 되겠구나. 비교급이라는 건 사실상 여기가 비교급이니까.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을 쓸 때 된을 쓰죠? 된 뒤에 any other 혹은 all the other 뭔가 more이나 이런 비교, 아 왜 또 more를 쓰니? 비교급을 쓰시고 된 뒤에 any other가 나왔다든지 all the other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무슨 급이다? 최상급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So the dried and roasted seed. Dry, 말리고 roasting, 구워진 seed는요? 씨앗은 are popular, 인기 있대요. 뭐로써? 간식으로써요. 역시나요. 왜? 어디가? 그 글씨가. 그래? any other, early other 잘 들으라고 짜는 거. 자, 하지만 maybe 아마도 가장 amazing way 뭐는? 놀라운 방법. 자, 뭐 하는 놀라운 방법? 사용한 능이지. 자, 여기 본문에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머지 투부정사는 다 무슨 용법이었어? 부사적. 부사적 용법이었지. 부사적, 후사적, 후사적, 부사적. 근데 여기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있네. 그치? 이런 것도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좀 쉽게 챙길 수 있지? to use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다 to make야. to heal 빼고. So, 사용한대요. 뭐를? 해바라기를 사용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만드는 것. 이거 동명사 얘들아. 그것들을 뭘로 만드는 거래? device. 장비로 만드는 거래요. for saving lives. 뭐 하는 장비? 생명을 구하는 장비로 만드는 거래요. 잘 뜨죠? So, 한번 cherry on the center of a sunflower stems. 물질 있네. 중심에 있는 물질. 어디? 해바라기 줄기 중심에 있는 물질이 비슷하대. 뭐랑? 코르크. 코르크 물에 잘 떠 안 떠? 잘 뜨잖아. And therefore. 그리고 그러므로 float. 뜬대요. Quite well. 여기서 quite는 꽤라는 부사죠. 꽤 잘 뜬답니다. 동민아 밑에 다 보이니? 네, 딱 나와요. 오케이. So for this reason, 뭐로? 이러한 이유로 it has been used.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네. 뭐 물론 be used to인데 또 뭐뭐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 온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지. 사용되어 왔대요. 뭐 하려고? 만들려고. 뭘 만들어? safety device. 안전장비인 거죠. 어디에 있는? 배에 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 생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지? 어디서? 타이타닉 디자스터. 타이타닉 재난에서 1912년에 있던 타이타닉 재난의 많은 사람들은 뭐뭐 덕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목숨이 뭐 덕분이래? 구명 자켓 덕분이었대요. 어떤 자켓인데요? 만들어진 뭘로? 해바라기로 만들어진 구명 자켓 덕분이었대요. 됐니? 자, 여기 이거 최상급이라 제가 얘기했던 투부정사들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길어. 뭐야? 잘못 눌렀어. 아, 박수가 뒤로 가는 거였어. 여기에 아마 그거 내가 말한 최상급이 더 왔을 텐데
뭐야 막 Cold, the king of forest. 분사본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한마디 막혔는데 분사로 됐어. 사실상 이 앞에 생략된 건 빙이 생략됐을 테고 불려지는 거죠? 어, 숲의 왕이라고 불려지면서 English oak. 무슨 나무에? 참나무죠. 참나무는요 유명하대요. 뭘로 유명해요? It's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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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잖아. 강함. 강도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사이즈, 크기. 그리고 long life. 장수로 유명하대요. 참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예요. 아, 싫어. 너가 네가 막 참참참 한 거 아니었어? 뭘 싫어. 네가 말한 게 참참참이냐고. 내가 지금 수업 중에 너랑 게임하고 싶어. 이게 참참이야? 이러한 큰 나무들은요 can live for 뭐 할 수 있대? 살 수 있대요. Hundreds of years. 얼마 동안? 수백 년 동안 살고요. 그리고 자라난대요. 자, 에즈에즈 동등비교니까 그냥 톨만 나왔지? 크게 자란대. 얼마큼? 40m. 40m만큼 크게 자란대요. Due to 뭐 하는 동안? 아까지? 뭐 때문에? Because of랑 같이 쓸 수 있겠지? 그들의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나무 때문에 그것들은 또 사용되어 왔어서 현재 완료 수능 때 썼어, 그치? 사용되어 왔대. 뭘 위해 사용되어 왔대? For construction. 제작. Throughout Europe. 유럽 전체에서 뭔가를 건설을 하거나 이런 데서 쓰여져 왔대요. 됐어? In building ships. 뭐 하는 데서? 배를 만드는 데에서. 배를 만드는 게 뭐야? 조선소 뭐지? 뭐? 제작, 건설, 건축. 자,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거. No plant was more developed than the English oak. 뭐래? 자, 부정 주어지? 식물이 없대. 아니다라도 되겠지? 식물이 아니래. 더 귀중하지 않대. 됐어? 뭐보다? 참나무보다 귀중한 식물은 없었대. 이것도 무슨 급 표현인가? 최상급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됐니? 동기나 여기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 좀 해줄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됐어요. 여기야? 아, 좀 문장이 짧은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좀 낼 수 있거든요. 일단 부정주어가 나와가지고 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거 그 그래머 베이직 그래머에 가시면 비교급 그거 나타내는 강이 있어요. 거기 중후반부에 가면은 부정주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 강의가 많으니까 이런 걸 이제 연기할 수 있어. No plant was more. 아, 젠장 잘리면 안 되는데. Developed. Then. ENG만 쓸게. K 잘렸지? 차라리 이쪽 좀 남거든요? 저 빈 공간? 어, 옆으로 옮길게. 어, 그러세요, 피디님. 아, 예. 아, 됐네요. 됐어? 많이 남아요. 됐어? 네. 자, 이랬을 땐 누굴 강조하는 거야? 그치, 이 잉글리시 오크를 강조하는 거지? 귀찮아서 더도 안 쓴 거야, 잘릴까 봐. 얘들아, 오해하지 마. 나 문법 병신 아니야.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문법인 거죠? 이거 동등비교수와 똑같아요. No plant was. 자, 동등비교 쓸 거면 뭘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뭐만 쓰면 돼요. 단어가입을 쓰면 되죠. 대신 앞에 as, 뒤에 as. as 뒤에 뭐 쓰면 되지? 더 English oak 쓰면 되지. 이렇게 해도 뭐가 최상급 표현이 되는 거야? 어, 참나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됐어? 자, 이번엔 참나무를 주어로 설정해볼게. 그러면 더 오크를 쓰는데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아까 배웠던 걸 조금 응용하면 되는데 비교급 써볼게. 이게 더 귀중했대. 배웠잖아. 댄 뒤에 못 쓰게 된다고. 그치. Any other
자, 근데 어느 다른 뭐보다? 그치. 이플랜트가 이거 뒤로 빠지는 거죠. 됐나요? 네. any other가 쓸 때는 그냥 단수 쓰면 되고요. all the other를 쓸 거면은 이제 복수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상급 쓰는 법은 아시죠? 어떻게 쓰면 돼? 이것이 이 뭐가 워즈 더 모스트 백업을 쓰면 되겠죠? 가장 귀중한데요. 근데 뒤에도 써주는 게 좀 더 이쁘겠지? 가장 귀중한 뭐다? 어, 가장 귀중한 식물입니다. 해주면 조금 더 이쁘겠네요. 그치? 뭐 중에? 모든 식물 중에 어를 쓸 때는 복수를 써줘야 된다는 걸 잘 챙겨주세요. 됐어? 이거 네 가지 다시 정리해봐. 정리하는데 얘들아,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써. 이걸 먼저 써놓고 여기서 이제 어? 애니아더로 조금 바꿔볼까? 어?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거 서술형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이니? 아래가 좀 잘려. 아래가 잘려? 플랜치야. 이거? 네. 에이, 플랜치야. 여기 잘린 거. 됐지? 자, 그랬대. 그 다음, The Many Rose. Mary Rose라는 건데, 이게 뭐였대? 구현 설명해 주지? 또 나왔네, one of. 가장 강력한 battleships. 전투선인 거죠? 전투선들. 언제? 15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전투선 중에 하나인 메리로즈가 바로 만들어진 거지. 자, 재료를 나타낼 때는 얘들아 여기에 오브를 써야 돼. 알겠어? 뭘로 만들어졌대요? 이 참나무로 썼대요. 재료. So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 배는 was able to survive. 뭐 할 수 있었대? 생존할 수 있었대요. 얼마 동안? 400년이 넘게 동안이요. 어디 속에서? Under the sea. 바다 속에서요. Under the sea. Until. 뭐 할 때까지? 이것이 뽑혀진 거죠. 어디로? To the land. 육지로. 전투하다가 뒤졌으니까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400년이 넘게도 그 형태가 있었다. 그리고 뭐 했을 때? Pulled가 첫 번째 수도, Placed가 두 번째 수도인 거지. 두어진대요. In a museum. 박물관에요. Until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중반까지. 중반이 언젠데? 철이 시작한 거죠. 모하기. 철이 직접 사용합니까? 사용됩니까? 그래서 to be used 쓴 거야. In building ships, 어디에? 배를 만드는데, 조선에. 조선에 철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가 19세기 중반인데, 수천의 오크나무가 그 전까지인 거지, 얘들아. 자, 여기 중요해. 19세기면은 지금 현재야, 봐봐요. 19세기 과거지? 그럼 이 이전까지는 계속 오크가 쓰였던 거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시제? 헤드? PP, 과거 완료 써야 된다라는 거. 그때까지는 헤드 비 컷, 직접 자르는 거 아니면 잘려지는 거니까 잘려졌죠. 그치? 매년 잘려나갔었대요, 수천 마리가. 이것은 예측됩니다. 네, 이건 당연히 가짜. 이것이 예측되는 거겠지? It took, 또 나왔다. 걸린다. 뭐 이런 말 했었지? 혹은 필요하다 정도로 보면 좀 편해. 필요하대. 몇 개가? 2,000의 나무가. 뭐 하기 위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또 나왔네.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많네요. 만약 had not been for 뜻이 뭐라고? 없었다면. 뭐가? 참나무가 없었다면. 자, 중요한 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 형태 잘 봐야 된댔지? 영국은 could 조동사 과거 나오고 have pp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could not have looked. 통치하지 못했을 거야. 뭐를? 콜로니, 식민지를. in one fourth of the world. 자, 앞에가 기수, 뒤에가 서수지. 이거 이렇게 자르면 편해. 몇 분의 몇? 4분의 1. 전 세계 4분의 1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됐어? 참나무 중요해. 엄청 중요했어. 꼼꼼히 다 보세요.
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인강이니까 잠깐 중지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이 English 요크 부분을 조금 설명이 많았으니까 잘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코튼. 코튼이 뭐야? 면 아니야? 소 아닙니까? 소? 입을 손 목화, 목화 있잖아. 아, 목화. 그게 손. 그걸 가지고 손을 만들기도 하죠. 네. 아, 목화 씨 손 그래. 네. 면화 같은 거 아니야? 사회에도 사회랑도 연관이 있죠, 이 내용은, 그렇지? 목화 때문에 뭐가 일어나? 어, 목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바로 목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말했지? 영어 강사 4, 5년이면 지식이 존나 넓어진다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 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인데, 하지만 not least. 적어도는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인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마지막인데 그렇다고 중요치 않은 건 아닌 게 있대요. 또 다른 중요한 식물이. 어떤 식물이래?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관계 대명사겠네, 그치? 이끈, 뭐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엄청 중요한 식물이 있대요. 자, 산업혁명 때 19세기에 산업혁명은 brought 가져왔죠.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개발을 가져왔죠. 뭐의 개발? 직물 산업의 개발. 직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을 다 직물인 거죠. So as the demand for raw cotton. 자, as 뭐마음에 따라 요구가, 수요가 뭐에 대한? raw cotton. 그 목화, raw, 날것이니까 생목화, 이렇게 하면 되게 좀 편하겠다, 그치? 생목화의 수요가 수요가 생목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뒤에 뭐 material. 어, 물질. 뭐 하는 물질? 생산하는 물질. 뭘 생산하는 물질? 부드러운 천을 생산하는 물질. Dramatically increased. 자,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인 거예요. 로우커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모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이 문장 기니까 잘 챙겨. So more labor. 더 많은 노동이 필요됐죠? In the cotton field. 어디에? 그 목화 봐세요. 듣냐? Many people.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데려다 준 거지. 어디로? Cotton farm. 농장으로요. 어디 있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콤마 웨어 나왔을 때 계속적법이지. 편하게 해석할 땐 거기서라고 하면 편해서. 거기서 그들이 were forced. 강요? 받은 거지. 몇 형식이야? 5형식인 거야. 5형식 수동태도 지금 3개 나왔어. 찾아, 니네가. 그럼 얘네가 할 일은 어디 있다고? 이 뒤에 있는 거야. 뭐하라고 강요받았대? 뭘 하냐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뭐처럼? 노예처럼. 노예처럼 일하라고 강요를 받았었대요. 남쪽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었죠? 흑인들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근데 미국의 북부는 또 어땠어? 필요했죠? 값싼 노동이. To work in factories. 어디서 뭐 할? 공장에서 일할 노동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들이 urged. 촉구한 거야. 촉구하다도 5형식 동사야. 어디에? 남쪽 주에 촉구를 한 거죠. 뭐 하라고? To set. 차리라고? 설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설정하라는 건데 이것도 5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설정해 주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도 걔네를 갖다 쓸 거 아니야. 근데 남쪽 입장에서 갖다 주고 싶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뭐 해야 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 the conflict. 그 갈등이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states. 남쪽과 북부의 갈등이 이끌었죠. 미국의 civil war. 내전. 이게 바로 남북전쟁이라고 부른 겁니다. 1861년에요. 됐어? 이 남북전쟁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화전쟁이라도 라고도 불렸었습니다. 됐죠? 자, 5형식 수동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공간 좀 보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에 주로
투구정사 오니까 계속 우리 쓸게. 쓴다면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누가 주어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BPP로 바뀌지. 근데 남아있는 목적보는 어떻게 돼? 그냥 뚝 아래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지. 근데 5형식 해석할 때 이 새끼가 이거 할 거고 목적어가 이 행동할 거지. 그럼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의 중점 누군 거야? 앞에 있는 주어가 할 행동은 어디 있다? 뒤에. 저기 뒤에 있다. 이거를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서플먼트 리딩은 저 촬영 안 하죠. 이렇게 해서 8단어는 강의 종료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죠? 질문 있거나 이런 거 따로 물어보시고 변형 문제 받으러 오세요. 끝!